깔끔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에 사려 오잖아요, 중고차. 중고차 판매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고차를 사러 가셨어요. 엔카나 뭐 케이카나 이런 데로 사러 가셨어요. 사러 갔어. 그 차가 1,000만 원 달래. 딜러가. 그러니까 제시가가 1,000만 원이에요. 제시가. 예, 네, 그렇죠. 네. 제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 사이트에서 본 게 1,000만 원. 예, 네. 네, 1,000만 원. 그러면 얘를 1,000만 원이니까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 이전을 해야 돼요. 근데 몇 년씩 몇 킬로를 되면 그 가격이 딱 나오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얘들이 1,000만 원 달린다고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나와 있는 거, 그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아무리 의심을 많이 해도, 공식적인 그 받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갈게요. 네, 일단 놔보세요. 자, 1,000만 원 곱하기 중고차는 스타렉스다. 네. 6%. 네. 6%가 취득세요. 취득세? 예. 네. 취득세라고 보면 5% 하는데도 있고, 차마다 조금씩 틀려요, 금액은. 5%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5일은 5. 그러니까요. 예, 네, 5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딜러 수수료라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매도비라는 게 있어요. 소개비? 아, 뭐 똥이라고 그러죠. 일명 똥. 예, 매도비. 매도비. 예, 이건 딜러 수수료예요. 그러니까요. 자동차 그 국토관리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돈. 너희들도 이 돈은 최소한 먹어라. 경기권은 44만 원입니다. 경기는 44만 원. 건당 아니면 차당? 차당. 네, 차당. 다섯 대 사면 싸든 싸든. 네, 무조건 이거 들어가요. 44만 원. 그러면은 50만 원, 44만 원, 90만 원이죠. 그렇지. 예. 네. 그럼 또 있어요. 모르는 게 또 있어요. 관리비라는 걸 받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이 차를 사다가 사장님이 사기 전까지 닦고 먼지 안 타게 해서 세차해놓고 네. 다 했으니까 네. 얼마 받냐? 2%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20만 원이네. 2%. 3만 원에. 그렇죠. 그러면 얘가 20만 원이요. 자, 또 있어요. 아이, 엿 같은 게 또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보이지 않는 어떤 돈이 또 있어요. 그거는 직접 가보시면 알아요. 딜러를 진짜 엿같은 새끼들 만나면 이거는 세 가지는 기본으로 안고 가야 돼요. 양심적인 딜러라고 안 받을 것 같죠? 지치들 업이니까 뭐 받겠지 뭐. 그 사람들은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반대로 그 사람이 뭐 800만 원에 차를 사왔어요. 15년씩 800만 원에 차를 샀어요. 낙찰. 이건 낙찰이에요. 얘가 낙찰 수수료가 있어요. 헤이딜러든 뭐든 사면 낙찰 수수료. 22만 원이 공식적인 돈입니다. 그걸 내야 돼요. 누가 내냐? 딜러가 내는 거예요. 딜러가. 딜러가 샀으니까. 사장님하고 상관없고. 딜러가 자. 내고 받겠지 또. 그렇지. 아, 똑똑하시네. 아, 형님 똑똑하셔. 자, 이거 플러스 됩니다. 안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갖고 왔을 때 도색을 해요. 플러스 8판을 해요. 8판. 8판. 80만 원. 80만 원. 플러스 플러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아유 아유 하지 말고요. 아니, 이렇게 만원 계속 늘어나. 아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시작을. 맞아요. 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800만 원에 사서 800만 원에 절대 딜러가 안 줘요. 낙찰 수수료? 딜 도색하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있어요. 얘를 내가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경매장에서 어디서든. 자, 부산에 있는 차를 샀어. 수수료를 줬어. 탁송을 해야 돼. 아, 탁송비 또 있어? 탁송.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려려면 얼마 줘요? 수원까지 올려야 돼. 12만 원 정도 줘요. 자, 플러스 12. 그죠? 세 개.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나? 물 넣고 올라오나? 주유. 톨게이트비 뭐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게 6만 원 들어가요. 기본이에요.
싸게 오는 데가 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균 6에서 10만 원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차가 됐어요. 요게 상품 완료. 1,000만 원짜리 사면은 이게 대충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네? 따져드리는 건데, 네. 주유비까지 들어가 상품화가 됐어요. 네. 상품화가 되니까 얼마예요? 800에 이렇게 100, 900, 10, 6만원, 18만원. 네, 18만 918만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15년씩 918만원의 상품이 완료됐으니까, 딜러가 마진을 먹어야 돼요.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매도를 쳐야 돼요. 요금액에서 매도를 쳐야 돼요. 800에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매도비. 상사 매도비예요, 이거는. 몇 프로예요? 아니, 무슨 복도빵도 아니고. 그 상사 매도비라는 게 들어가요. 22만원. 아니면은 여기에 준하는 과표. 과표는 600이다. 과표는 600이에요. 시세는 800이고 내가 살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 넘는 차. 근데 왜 과표가 600밖에 안 잡히냐? 국토관리부에서 요만큼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요만큼만 고쳐주는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새 차 다음에는 6개월만 지나도 과표가 떨어져 있어요. 당연하겠죠.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야, 새 차 사고 100만 원 뺏겨. 한 달 됐는데 100만 원이 떨어져 버렸어. 100만 원 떨어지면 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과표예요. 국토관리부에서 관리하는 과표. 이건 즉, 이걸 다시 918만 원으로 하잖아요. 사장님께서, 자, 형님, 누님께서 과표대로 세금을 네가 다 내야 돼. 이래. 그러면은 과표대로 6%를 내야 돼요. 918만 원에?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낮춰놓으면은 네. 결국은 아, 소비자가 이득이거든요. 세금을 덜 낸다?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반대로, 야, 내 차를 왜 이렇게 싸게 잡았어? 어, 그러면은 계산해드릴게. 나라에서 계산해주는 거예요. 딱 했어. 매도가 918만 원이 안 돼요. 딜러가 수수료가 없죠. 먹어야 될 돈이 44 플러스 또 이전비 50. 저 뭐요? 상사 수수료라는 거 또 있어요. 뭐 2% 또 해가지고 20만 원. 예, 네, 이게 1,000만 원에 시작된 돈이에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또 있어요. 딜러가 꽁으로 주나? 뭐 먹어야 되잖아요. 걔는 뭐 땅 파서 장사해나? 이게 뭐 이게 뭐 20만 원? 이거는 이 차를 고치기 위한 돈이에요. 이거는 상사에다가 내는 돈이고. 아, 그 상사에다가 보관비. 그렇죠. 마당세라고 그래요, 일명.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사에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세금이라는 걸 부과하니까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게 플러스 사장님이 15년식을 얼마에 사야 돼? 그럼 이게 딜러가 마진을 먹어야 돼. 얼마 먹겠어? 스타렉스 1,000만 원짜리 하나 팔면서 얼마 먹겠냐, 그 말이죠. 맞춰보면 내가 사탕 하나 드릴게. 맛있는 사탕. 대충 한 1,000만 원짜리 파는데 네. 딜러가 마진을 얼마를 쳐 먹겠냐, 이 말이요. 한 150만 원? 그렇죠. 자, 150만 원을 먹어. 근데 이게 안 돼. 엔카, 헤이딜러, 보베드림, 카카카, 뭐 엄청나게 많어. 딜러가 3,000명 있어. 아니, 3만 명. 3만 명이 딜러가 있어. 너무 많다. 경쟁이 있는 거야. 차를 살 때는 경쟁 입찰을 하고, 차를 살려고 가면은 경쟁자가 많으니까 나도 싸게 팔아야 돼. 그러면 딜러들도 물건을 올릴 때, 내가 150만 원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 차 사이트를 보니까 내 거보다 스펙도 떨어지는데, 제가 더 싸. 아니면 비슷한 스펙인데, 제가 더 싸. 그러면, 자기도 좀 115만 원 이렇게 먹으래. 근데 옆에 놈이 며칠 있다 보니까 더 싸게 내놨네?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어, 이 개새끼. 이거 더 내려. 80. 마진. 딜러가 속 터져요. 근데 얘가 이거 한 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30대씩 움직이니까 그렇지. 80만 원 곱하기 30대를 움직였을 때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게 50. 잘하면 되고. 그렇죠. 누가 많이 싸게 파느냐가 그렇지. 관건이에요. 근데 오늘 계약은 언제 하시려고? 계속 물어만 보시는 거예요. 아, 이따. 아이고. 오늘 즐거운 네. 설명 잘 드렸었어요? 네. 이것도 여기도 소수에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저기 뭐야, 뭐 바뀌는 게 뭐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딜러를 잘못 만나면 아, 그러니까. 세 가지만 줘도 되는 돈을 다섯 가지도 줄 수 있다. 그런 새끼한테는 차를 사면 안 돼요. 누가 네. 계속 많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사는 거지 뭐. 어쩌다가 사는데 다섯 가지를 요구하는 딜러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활부를 끊었는데 활부 수수료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런 개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은 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약금 10만 원 걸었는데 토 안 해줘. 안 해줘요. 100만 원 걸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못 살 것 같아. 안 해줘. 계약금 걸 그런 건 안 해주죠. 그 사람들은 뭐든지.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사러 갈 때 부가적인 비용이 뭐가 더 나오냐 문자로 보내라. 그럼 내가 출발하겠다. 그러면 딜러도 빼박도 못해요. 빼도 박지도 못해. 딜러 매도비, 취등록세, 차량가, 그 다음에 관리비 얼마만 주시면 제가 인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딱 세 가지에서 끝나야 돼. 근데 다섯 가지를 요구를 해. 뭐 이렇게 많어? 그럼 그 차를 사면은 안 됩니다. 아우, 막 괜히 열나네. 나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괜히 열났어. 아, 사장님도 지금 몇 년씩 네. 몇 년씩 있는 거야? 예? 몇 년씩? 아, 여기 다 있어요. 저희는, 그. 여기 참 다 있지, 여기 다 있는 거지? 네네네. 여기, 그, 여기에, 34대. 여기 지금 연식이고, 여긴 연식이고. 그렇죠. 여긴 연식이고, 키로수고. 색깔이고. 네, 34대가 있고. 이번 네. 주행거리가. 여기는 거고. 완성차가 저기 4대 있고. 4륜하고 2륜하고 차이점이 어느, 아니,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갭 차이는, 새 차일 때는 4륜은 200만 원이 비쌉니다. 미션 하나 더 들어가서 200만 원이 그러니까, 비싸고. 새거 뺄 때. 네, 그렇죠. 200만 원이 더 비싸고. 중고차에서는 약 350에서 400만 원 더 갭파가 나요. 왜 더 많이 나? 아니, 4륜 많이 안 사요. 야, 겨울에 눈 많이 오냐? 안 온다고 안 사요. 근데 막상 사러 가면은 또 비싸요. 그게 갭파가 400에서 200만 원 이상 난다. 네. 아니, 이름 볼 때 4륜이 낫긴 낫지. 뭐든 많이 달린 놈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디 뭐 노지에 가서라도 빠지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야 노지는 빠져나오는 건 최고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료는 한 300 이상 된다고. 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 뭐 사장님이 또 올려놓은 거 있잖아. 뭐 싼 거 네. 있잖아 이렇게. 싼 거? 990? 아니 990원 그런 건 없을 테고. 1500? 이거 1,400원, 1,500, 네. 1,900, 1,500. 뭐 이렇게 있네요. 1,500 지금 주어요. 내가 차 만들어줄게. 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거예요. 할까 말까, 에? 줄까 말까 고민만 하는 거야. 작년부터. 그러다가 결국은 못해. 에이씨, 내년 되면 또 싸지겠지. 내년 되면 더 비싸져요. 스텝스가 지금 단종됐다며요. 단종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단종된 차를 수출업자들이 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30만 원만 갭이 생겨도 무조건 갖다 날려요. 그러겠죠. 그럼 지금 폐차 가격도 올랐죠? 수출가는 더 많이 줘요. 사장님은 여기 스타리아는 없네? 여기? 스타리아요? 있어요. 그럼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그럼? 스타리아는 1,500만 원짜리 사러 오셨다며. 근데 스타리아 물어보면 어떻게 해. 아니, 가격이 좀 다르거든. 일단 물어보지 말고, 1,500만 원에서 생각만 해요, 그냥. 자꾸 이상하게 딴 데로 넘어가면 안 돼. 사륜 물어봤다, 뭐 물어봤다. 스타리아까지 넘어오면. 지금 이게 저기 뭐야, 저기. 네.